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만금 탐험대 과학 실험팀을 맡고 있는 주리, 이현근, 이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이 불빛과 연관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불빛 하면 아침이 떠오르는데요. 아침 하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나요? 바로 태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소라고 해서 요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바로 핵심, 바로 풍력발전소와 바로 태양열, 태양광발전소를 내려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열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는 서로 비슷하지만은 다를 수 있죠. 태양광발전은 바로 말 그대로 태양빛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죠. 광전 효과라고 하는 이러한 N형 반도체와 C형 반도체 사이의 전자와 전공이 흐르게 되면은 바로 전류가 생산이 되고, 이걸 인버터라는 기계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전기로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열을 뜨거운 태양열을 이 지열 바닥에 집중시켜서 엄청나게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열기로 터빈이라는 하나의 발전 장치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다르군요. 네. 그렇다면 새만금은 태양열일까요? 광일까요, 여러분? 바로 태양광 발전사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바로 새만금의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거죠. 드론은 봤는데 사실 그것 또한 생소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쵸?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비만 해도 얼마일 것 같습니다. 한 200억? 200억. 새만금 스케일보다 좀 작네요. 그럼 1000억? 1000억? 1000억도 작습니다. 정말 좋다니까? 그죠? 진짜요? 약 5조 6천억으로 추정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대박.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과천시와 분탄시 정도의 크기로의 규모를 가진 태양광 발전소가 해상 위에 떠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약 2.2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거의 95% 정도가 해상 발전소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새만금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저희에게 어떤 도움이 오는지 저 정말 궁금해요. 클러스터가 들어서는데 고용 효과만 해도 약 9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생산적으로도 25조 정도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만 해도 약 6조 9천억 정도가 부가가치 효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듣기만 했었던 태양광 발전소가 새만금에 이렇게 들어선다면 엄청난 효과들을 많이 줄 수 있겠네요. 와, 너무 좋아요. 새만금 역시 클래스. 그래서 저희는 뭐 실험 같은 거 안 합니까? 뭐 저희 원리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번에는 어떤 것이 되실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만금에 계시는, 새만금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볼 거예요. 그쵸. 거기 가서 실제로 만나보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만나요. 안녕.